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며칠 전에 발표된 트럼프의 선거 공약을 보고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American workers have no better friend than President Trump.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는 미국 그 근로자의 최대의 친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정책은 미국 근로자, 아메리칸 잡, 아메리칸 워커스를 위해서 움직였다는 거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쭉 열거했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차이나 배싱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특징이 차이나 배싱 아닙니까? 요번에 다시 재등단하면은 차이나를 최혜국 대우에 의해서 철회하겠다는 겁니다. 최혜국 대우가 뭐냐면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철강 관세율이 10%인데 5%로 깎아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미국과 최혜국 대우를 모든 나라한테 자동적으로 적용되니까 현 시스템에서는 차이나도 엔조이할 수 있는데 최혜국 대우에서 빠져나가면은 차이나만 완전히 미국하고 무역하는데 왕따 돼가는 거죠. 이거 차이나한테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두 번째, All kinds of Chinese car. 모든 종류의 중국차가 미국 땅에 발 못 붙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All kinds라고 했냐면 제가 보기에 중국이 요새 전기차가 잘 나가잖아요. 내연기관차 뿐만 아니고 전기차 못 들어오게 하겠다 그러면서 기존의 중국차에 대한 27.5% 관세율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우리나라 자동차가 미국 들어갈 때는 관세율이 7%예요. 그러니까 27.5%면 어느 나라 자동차도 미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중국이 엄청나게 무역 어뷰죠. 무역을 막 왜곡하고 불공정으로 하는 걸 철저히 응징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한판 크게 붙을 것 같아요. 차이나하고 미국하고 또 다시.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거는 중국 자동차 산업이 멕시코에다 투자해가지고 그러면 메이드 인 멕시코 차가 되면은 US, 멕시코, 캐나다 어그리멘트에 의해서 미국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무관세로. 이거를 막기 위해서 북미산 부품 비중을 75%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중국 전기차 업체가 멕시코에 투자해서 메이드 인 멕시코 전기차를 맹길더라도 미국이나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맹긴 부품, 전기차 부품을 75% 이상 써야지만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 전기차가 실제로 멕시코에 투자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면 전기차 하나 맹기는데 배터리 비중이 40%고 중국이 배터리가 강하잖아요. 중국 배터리 갖고 맹겨봤자 75% 충족 못하니까 그러한 시도를 중국의 전기차 업체가 아예 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도 방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한국과의 트레이드 딜, 무역협정을 재협상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한미 FTA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자동차를 수출할 때는 관세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의 픽업 트럭을 미국에 수출할 때는 보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관세에서 뭐 어느 정도 관세 매길지는 모르죠. 이건 이제 한국 자동차, 특히 한국의 픽업 트럭이 미국 시장 들어가는데 굉장히 부담인데 미국 전체 시장에서 픽업 트럭의 비중이 20%나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가보시면 뭐 픽업 트럭, 이거 우리 픽업 반 트럭이죠. 많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규모가 크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저 사진에서 보시는 산타크루즈를 가지고 미국 시장에 들어가려는 걸 알고 저런 트럼프의 선거 공약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 미국의 GM이나 포드가 트럼프 캠페인 로비한 것 같습니다. 이제 참고적으로 미국의 대형 픽업 시장은 미국이 꽉 잡고 있습니다. 포드가 34%, GM이 36% 잡고 있고 토요타는 겨우 4.7%, 닛산 1.1%. 그러니까 일본 픽업 트럭은 미국 대형 픽업 트럭에서 한 5% 정도밖에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결국 미국의 그 빅3가 꽉 잡고 있으니까 노 프라블럼,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중형 픽업 트럭 시장입니다. 미국에서 픽업 트럭 시장이 전체가 한 280만 대인데 그 중에 60만 대가 중형 픽업 시장이 됩니다. 뭐 한 4분의 1 되니까 크진 않은데 여기를 도요타가 덜컹 들어왔고 1등하고 있는 겁니다. 저기 사진에 보는 게 도요타 타코마인데 제가
40%를 먹고 있어요. 미국의 중형 트럭 시장에서. 근데 그 다음에 이제 GM 포드가 먹고, 니산도 살짝 들어와서 6%, 폰도 5% 먹으니까, 어? 중형 트럭 시장을 일본한테 뺏기고 있는데, 어? 현대가. 현대가 미국에서 지금 시장 점유율 4위거든요. 현대가 들어오겠다니까 이제 미국의 GM이나 포드가 트럼프 캠프에 로비할 만하죠. 근데 CNN에 재밌는 기사가 났습니다. 저게 뭐냐면, 저 보이는 사진이 현대 산타크루즈고 이제 미국의 중형 시장에 들어갔다고 소개했는데, Please do not call it that.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저 현대 그들은 중형 트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봐도 뭐 현대 산타페 뒤만 이렇게 뒤만 약간 개조한 거니까 아주 미국이 우습게 본 거죠. 저건 중형 픽업 트럭도 아니라고. 그런데요, 한국 현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몇십 년 전에 우리가 포니 수출할 때 미국 자동차 전문가들이 얼마나 우습게 봤습니다. 야, 저거 깡통차야, 깡통차. 저거 미국에 들어서 얼마 못 견딜 거라는데, 포니에서 시작하고 한 단계 올려갖고 지금 뭐 제네시스, 미국 고급차 시장까지 가고 미국 시장 4위로 올라섰는데, 도요타든지 혼다든지 현다든지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는 패턴이 있습니다. 1단계는 승용차를 수출해요. 이렇게 저가 승용차 수출하고, 그 다음에 SUV를 수출합니다. 그 단계. 왜냐면 이 SUV 픽업으로 갈수록 부가가치가 높아요. 지금 도요타하고 현대한테 많이 시장을 뺏기더라도 미국의 포드나 GM이 건재한 거는 그 전체 시장이 20%를 차지하는 픽업 시장에서 이 마진이 많기 때문에 미국의 그 자동차가 견디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살짝 중형 픽업 시장에 이제 발을 붙였다가 궁극적으로 대형 픽업 시장에 들어가는데, 이게 단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자동차 보면 현재 현대나 기아의 SU 비중이 2015년 10년 전만 해도 한 36% 밖에 안 돼요. 전체 8년차에 3분의 1이었는데 2019년에 55%, 작년에는 거의 70%, 3분의 2 이상이 제네시스나 소나타 같은 승용차가 아니고 우리 그 투싼이나 어떤 소렌터 같은 SUV가 팔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현대가 이제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넓히려면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고 픽업 시장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봉쇄하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작년에 그 미국 민주당 정권이 인플레 감축법, IRA법 감축해서 난리 났잖아요. 뭐 이 전기차 육성한다 그러고 국내에 뭐 배터리 주가, 뭐 전기차 업체 주가가 올라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거 그냥 철폐하겠다는 겁니다. 전기차 구입하면 무슨 정부가 보조금 주느냐. 그럼 뭐 2034년에 신차를 구입할 때는 뭐 60% 이상은 전기차로 바꿔야 되는 게 말도 안 된다. 휴지통에 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무지막지한 것 같은데, 저는 경제학자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환경정책하고 산업정책 두 가지가 있잖아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환경정책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구매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한편으로 미국의 포드나 GM 같은 이 자동차 산업은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차, 엔진차에서 경쟁력이 있고 전기차에서는 뒤져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민주당 정부가 작년에 인플레 감축법을 하면서 너무 서둘렀어요. 뭐 환경론자들이 막 민주당 정부에 막 로비하고 막 결정적으로 하고 입법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 미국의 빅3, 포드나 GM의 의견을 안 들었고 성급하게 발표하고 막 난리친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미국을 위해서 미국의 환경과 미국 자동차 산업을 위한 거라면 포드나 GM 얘기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미국이 2034년까지 신차 구입할 때 60% 이상을 전기차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포드, GM 너희들 그렇게 맡길 수 있겠어? 물어보고 포드가 아 이거 맡길 수 있습니다, 뭐 배터리 아무 문제 없어 그래야 되는데, 지금 모든 전기차 배터리는 차이나하고 코리아가 장악하고 미국은 배터리 생산 기반이 없는데 이걸 후닥닥 넘어 올려놓으니까 지금 뭐,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 엄청나게 전기차 업체나 이 배터리 분야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미국의 공화당하고 민주당의 정치적인 배경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민주당의 정치적 배경은 IT 산업이에요. 실리콘밸리는 뭐 이런 산업이고, 그다음에 미국의 노조고 환경론자, 환경업체들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IRA법, 뭐 친환경차, 전기차 맹길 때는 그냥 IT 산업이야. 뭐 이 뭐 전기차로 가든 어딘 가든 자기 상관없고, 그러니까 환경업체 노조들이 막 로비를 강하게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몸담고 있는 공화당은 전통 제조업, 자동차 철강 에너지 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GM 포드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바싹 붙어갖고 친환경 차고 전기차고 휴지통에 집어넣고 날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파리 기후 협약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2050 탄소 제로, 뭐 지난 몇 년간 뭐 미국에서 난리 났었죠. 모든 정책이 2050 탄소 제로로 해서 뭐 친환경차 모든 게 움직였는데, 이 파리 기후 협약이,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민주당 정권 때 가입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때 탈퇴해 버렸어요. 근데 다시 민주당 정권 때 다시 가입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되면 다시 나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건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신이 없는 겁니다. 이 환경 문제가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파리 기후협약에서 나오겠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아주 간단합니다. 야, 아메리칸 잡, 아메리칸 워커, 아메리칸 기업이 우선인데 무슨 놈의 파리 기후협약이야. 저런 거 하면 차이나 같은 나라만 덕보고 아메리칸 에너지 해가지고 우리 산업한테 경쟁력 있는 뭐 에너지 공급 막 그래야지 말도 안 된다니까, 어떤 파리 기후 협약을 보는 어떤 정치적인 철학이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캠페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그러면서 아메리칸 오토 잡을 위협하는 모든 레귤레이션을 철폐하겠다고 씩씩거려요. 그럼 이 민주당 정권에서 엔진 그 이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많은 규제를 매기겠답니다. 민주당 정권에서.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이거 싹 없애겠다는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엔진차에 대한 규제는 카페, Corporate Average Fuel Efficiency인데, 이게 뭐냐면 매년 가솔린 차가 연비를 향상시켜야 돼요. 예를 들면 2024년, 2025년 사이에 8%를 연비를 향상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GM이나 포드 입장에서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2026년은 10% 향상시키니까 엄청나게 버든싸움하기 때문에, 트럼프 캠프의 분석에 의하면 이게 미국 자동차 산업에 2천억 불 정도의 부담을 준다는 겁니다. 엑스트라 버든을. 그리고 미국 사람이 자동차 한 대 살 때 약 1,000불 정도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건 말장구 아니다. 이거 없애겠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뭐 돌풍을 일으키고 약간 이렇게, 야, 벌써 한국이 미국의 수출한 픽업 트랙에 대해서 보호관세를 매기겠다는데 진짜 대통령 취임하면 코리아 배신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걱정이 막 듭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논 월입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 몇 가지 이유를 제가 하면, 지금 미국과 한국 사이에는 한미 배터리 동맹이 아주 묘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미국의 전기차, 그래서 미국의 GM이 대표적인 전기차가 볼트거든요. 볼트가 한국의 K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전기차하고 K배터리하고 어떤 전략적 동맹관계에 있습니다. 포드의 대표적인 전기차도 SK온 배터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섣불리 K산업이나 K오토, K배터리에서 아무리 트럼프가 대통령에서 손댈 수가 없는 묘한 전략적 동맹관계고, 그 다음에 한국의 배터리 산업이 지금 엄청나게 미국에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칸 잡을 그렇게 강조하는 정치인인데, 미국에서 아메리칸 잡을 제일 많이 창출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이에요. 영국의 조사기관이 한 게 보면 3만 5천 개 일자리를 창출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뭐 다른 나라처럼 뺀질거리고 미국하고 무역해하고 단물만 빨아먹는 게 아니고 한국 기업은 미국에 진짜 투자하게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에 다시 들어가면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이 저는 더 거세질 거라고 보는데, 그 미중 패권 전쟁의 핵심고리 역할하는 산업, 반도체, 배터리, 방산 등에서 이제 한국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방산에서도 미국하고 한국하고 짝짝꿍이 잘 맞아떨어져요. 뭐 K9 자주포, K탱크가 막 세계에 팔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세계 방산 시장은 하이엔드 마켓, 미드엔드 마켓, 저가 시장이 있는데, 하이엔드 마켓은 확실히 미국의 방산을 잡고 있는데, 문제는 중저가 시장을 중국하고 러시아가 들어온 거를, 요거를 중국하고 러시아에 맞서는 대항마로서 K방산이 막 들어가서 휘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K방산하고도 이해관계 마저 떨어지는 겁니다. 아, 뭐 요새 뭐 최근에 뭐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인데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뭐 당황할 필요 없고 차분히 준비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K산업도 원더풀입니다.